간단하게, 이게 펜으로 보이세요? 뭐로 보이세요? 펜으로 보이세요? 펜으로 보인 꽝이에요. 펜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으면 꽝이라고요. 이게 뭐로 보이세요? 여러분, 참나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.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뭐가 될까요? 펜이다, 펜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뭐가 될까요? 내 마음이에요, 내 마음. 내 참나의 작용이라고. 이걸 내 참나의 작용으로 소화를 못 해내시면 꽝인 거예요. 그 상태의 지혜가 복공이에요. 그걸 원리를 설명한 복공이에요. 선정과 지혜는 같이 가야 돼요, 원래.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걸 자꾸 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? 스님들이. 지금은 알고 드는 분들을 잘못 봤어요. 그냥 드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이게 원리를 아는 분들은 이걸 갖고 치세요. 요 펜이 에고 상태에서는 이펜 따로 나 따로입니다. 이게 어떻게 나예요? 깨어서 보시면요. 지금 여러분 초점은 지금 보세요. 이 에고가 펜을 만났죠. 그럼 에고 따로 펜 따로예요. 이게 주체가 되고 이건 객체가 돼요. 주객이 찢어져 있죠. 이치적으로. 이 체험에서 이 지혜가 끌어나오면 여러분은 확철대오 하실 수 있어요. 주객이 찢어졌는데 에고가 펜을 대할 때. 그런데 이 에고가 펜을 대하고 참나를 모르고 에고가 펜만 대하고 있을 때는 주객이 찢어져 있는데 참나 상태에서 펜을 보면 여기 이제 에고 작용 있죠? 참나 에고 펜이요. 한 줄로 깨져버려요. 깨워서 보면 자,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죠. 여기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시면 겪는 생각, 감정, 오감 모든 거를 참나랑 둘러보지 않게 돼요. 그 느낌을 갖게 돼요. 선정 상태에서. 그렇게 보이세요? 깨워서 보세요. 별게 아니라. 학당에서 뭘로 하고 보시라고. 뭘로 하고 보시면 이게 여러분과 둘입니까? 이 자체를 바로 바꿔야 돼요. 나랑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하실 줄 모르면 이 정도까지 안 가면 선이 약해요. 처음에 물론 참나 만나는 데 집중해야죠. 모른다 해서 참나를 자꾸 만나시다가 그러면 이제 아공 단계의 지혜가 와요. 에고를 초월한 에고는 무상고 무한데 참나는 상라가정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. 그 체험에 맞는 그 지혜죠. 근데 이제 깨어서 이제 보고 듣고 살아가시다 보면 보고 듣고 생각 감정이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을 잡고 보면 내 중심의 작용이라는 게 느껴져요. 근데 깨어있지 못하시면 여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. 중심이 없으면 애가 그냥 밖에 있는 걸로 보여요. 여러분 밖에 이게 있는 거. 이게 중심의 이동이에요. 여기에 중심이 가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중심이 딱가 계시면 거기서 보면 일체가 내 중심의 작용으로 보여요. 이 또한 내 참나의 작용이에요. 나랑 둘이 아니에요. 이 펜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참나로 인해서 작동하는 마음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? 어려운 거 아닌데 뭘로 하고 보시면 그 상태가 그 상태. 그래서 자꾸 선생들이 이게 펜이냐 뭐냐 하는 거예요. 펜이라고도 하지 말고 펜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원하는 답은요. 그럼 뭐 뭐라고 그래요? 펜이야 펜 아니야 둘밖에 없는데 현상계에서 답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. 깨어서 이 펜을 보라는 거죠. 이 펜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 마음에 펜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과 별개 같지만 여러분 보는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실감나게 자각 못 하시면 이 펜을 아신 게 아니에요.